제3장 성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만이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냐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 중에서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첫 장막,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대제사장은 홀로 1년에 한 번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속죄하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는 일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이와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르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는 옷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입는 옷은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는가, 성소에서 일하는 동안에 입는 그 옷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찾아서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양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두 번째 레위기 16장 4절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우리가 먼저 읽은 레위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성막 안에와 성막 바깥으로 나갈 때에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볼 때 제사장은 첫 번째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거룩한 옷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난 이후에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할 때 성막의 뜰에서 번제단에서 일을 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성소에서 또한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할 때에도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들이 입은 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체를 가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을 가보면 사마리아와 유다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에스겔서 2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형인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동생인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왜 형과 동생으로 말하고 있느냐라면, 먼저 범죄한 자가 사마리아요, 후에 그 범죄한 것을 따라서 행한 자가 예루살렘 유다족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한 이야기를 누구와 어떻게 행한 것을 음행했다고 표현했는가? 8절에서 10절을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사람과 동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녀의 가슴을 애굽사람이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부터 애굽, 그들이 세상과 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였었다. 죄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세상과 짝하여서 살았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음을 맞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들을 빼앗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와 연애를 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연애를 하도록 아수르 사람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다시 말하면 음행의 관계, 행음의 관계를 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아직도 죄에 속한, 그 죄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더러운 영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이 말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은 자요,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 죄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야 된다라는 이 말이 오늘 만인 제사장과 같이 되어진 믿는 자들, 우리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가려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그 위에 입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입은 자는 칭의를 입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거기에 머물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죄와 세상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끊어진 자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야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세상을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세마포 긴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그 핏부림을 받은 자이죠. 수치가 가려진 자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사역 이전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행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속옷을 입은 위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위에 제사장은 세 번째로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합니다. 이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진리, 단 하나의 구원의 진리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알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주라 신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어진 자가 바로 세마포 관을 쓴 자입니다. 이 세마포 관을 쓴 자는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띈 자예요. 거룩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진리 안에서 주님이 알게 하신 진리로 내 머리가 보호함을 받은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함을 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옷을 반드시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을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물뿌림을 받은 그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로서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된 자가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제사장이 되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것과 다른 옷이 있어요. 그 다른 옷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옷 입히는 것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을 말하고 8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된 자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의 차이는 제사장이 입은 옷 위에 대제사장은 추가로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을 우리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도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 중에서 첫 번째로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이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 첫 번째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여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겉옷을 입히며 그리고 에봇을 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우고 에봇을 몸에 메게 합니다. 흉패를 가슴에 붙이게 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쓴 관 앞에 금패를 붙이게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의 옷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격 공부 자료에 올려놓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의 차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 안에 입는 속옷을 단포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39장 27절에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을 반포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가는 배실 배실이라고 되어져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누런 배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린넨 배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주 하얀 세마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속옷을 짜고 그리고 간도 만들고 띠도 띠게 하는데 그 띠는 수놓아서 만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옷을 입은 이 반포 속옷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입은 모습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입은 이 옷에 대한 설명을 나눈 거를 보니 이 속옷은 23절 말씀에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 이 속옷은 통짜로 어떤 것이 찢어진 것을 나눈 것들을 서로 꼬매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통짜로 짜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짜로 짜졌다는 의미가 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은 왜 통짜로 짜졌느냐? 왜 예수님은 이 통짜로 짜진 이 세마포 옷을 입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통짜로 입은 이 옷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는 단 하나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는 단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런 의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의가 되시고 그 십자가만이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 통짜로 짜진 속옷 그것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요 그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의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눌 때에 그걸 찢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가게 하지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것이 가는 의미.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을 찢어서 나누지 않은 게 성경을 응하려고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어지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 하나의 구원이 되어지시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반포 속옷은 우리가 입는 바로 거룩함, 의롭다함을 얻는 옷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는 옷이 이제 추가로 입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겉옷을 입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을 보면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봇 받침이 되어지는 겉옷은 청색으로 해야 된다. 바로 이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대제사장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신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복음이 말할 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을 똑같이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100% 인자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겉옷을 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 대제사장, 유다지파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제 구약에 그 율법이 세운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바로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자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그 빛, 이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으로 계시되어져 있음을 1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가보면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손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자로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 두 가지를 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을 한 석류 한 금방을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왜 이 한 금방을 한 석류가 있게 하느냐? 왜냐하면 35절에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며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한 금방울, 한 석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금방울,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금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상징한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방울을 달게 한 건 믿음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소리가 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보에 그렇죠.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일 때에는 소리가 나게 돼 있죠. 만약에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알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행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을 열심히 일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행함을 말한다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정말 믿음의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 자기의의 소리가 나나요? 자기의의 소리가 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장로님들이 싸우고 집사님들이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목사와 성도 간에 장로와 목사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나타난다라면 이 행함은 십자가의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은 자에게 나타난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산 사람이 일을 하죠. 아, 그러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할 때 이 행함은 바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 의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행하는 믿음 이것이 참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은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닮아가게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입게끔 하여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될 걸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10절, 11절 연거퍼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또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다는 건 뭐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 육의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육의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내 안에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라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을 우리도 덧입고 대제사장의 반차를 우리도 입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나는 행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우리의 죄사함을,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냄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덧입은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석류를 또 달래요. 근데 이 한 석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에봇에는 두 가지 색실이 더 있습니다. 왜 이 석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만 만들게 하였느냐? 석류는 딱 쪼개서 까면은 그 안에 알알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피 색깔을 하고 있음을 우리 다 아십니다. 완전히 그 석류 하나를 터뜨릴 때마다 나오는 것은 빨간 주스입니다. 이 석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맺어진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석류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게 한 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바로 그 홍색 실이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그 피를 받아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성류가 되어지고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에봇에는 그것이 달려질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우리들을 그 에봇에 달고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금방울이 되어지신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그가 의가 되신 것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에봇에다가 달고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가서 4장 3절에 보면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 그는 바로 그 석류 한쪽이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피로 발그레한 얼굴을 가진 걸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내 얼굴이 이 십자가의 그 발그레한 그 피 색깔을 가질 수 있느냐? 내 입술은 어떻게 홍색실같이 이렇게 붉은빛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내 입술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입술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니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나오니 어여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이 내 뺨에 흘러넘치니 내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5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성류 한쪽이 에봇에 달려있고 에봇에 달린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라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자람이라면 이 겉옷에 달린 성류 한 송이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간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위에 이 겉옷 위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자, 에봇은 다섯 가지 색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세 가지 색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성류를 만들 때 만든 거. 이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홍색은 바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의 구속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색실이 더 추가되는데 금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말하고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근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죄인처럼 인자로 오셔서 홍색실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청색실을 나타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자색 왕권을 가지신 분이 되어지셨고 그런 분이 이제 금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가 되셨음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색실로 정교하게 짜진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모든 역사를 그 안에 다 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8장 7절 말씀.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 에봇 어깨바지를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어깨바지 둘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두 끝을 이 에봇과 이어지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어깨에 바지 둘을 양 끝에 두 끝에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호마노 보석을 두 개를 다는데 이 호마노 하나마다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져서 각각 여섯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마노를 왜 어깨 바지 위에 두 개를 달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 어깨 위에 단 호마노에 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였는가? 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에봇 위에 어깨바지가 있고 그 어깨바지 위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두 개를 달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어깨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어깨의 의미는 하나님은 정사를 메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르 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한 아기로 인자로 오시지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신 분. 정사를 메신 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신 그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모든 이 땅에 정사를 메신 분이다. 정사를 메신 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는 모든 왕권이 다윗의 왕자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였을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사를 메신 분이 된 거예요. 어깨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호마노 두 개의 여섯 두 아들의 이름을 새긴 것은 바로 열두 지파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열두 지파를 메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신 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붙이도록 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마노 보석을 순금으로 보석에 태를 만들어 물리게 하라고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이 보석을 물리게 만들었어요. 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시는 분이 되어질 수 있는 건 정금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 그 의로움 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 정사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호마노 두 개를 우리 어깨에 달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순금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정사를 어깨에 맬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열두 지파에 정사를 맨 왕권을 가진 분으로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 14절 말씀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순금으로 노끈을 또 따가지고 사슬을 만드는데 그것이 에봇하고 달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슬을 따서 이 사슬이 두 어깨 받침과 에봇과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에봇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색실로 만든 에봇. 그 에봇에 어깨에 있는 두 어깨 바지에 두 보석 그리고 이것이 그 어깨 바지에 박혀 있을 때 순금으로 물려 있게 하고 또 그것이
에봇하고 두 사슬로 따서 묶여있게 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만든 이것.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분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위에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 때에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 위에 판결 흉패를 또 달아야 돼요. 이 판결 흉패는 16절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되어져 있어요.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게끔 만들라.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네모 반듯한 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분향할 그 번제단도 네모 반듯하게 만들게 되어져 있죠. 제가 이때 이것을 설명을 했을 거예요. 한 규빅으로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게 한 것. 그런데 이 판결 흉패도 똑같이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같게 만들도록 합니다. 왜 네모 반듯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각형 네모나게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걸 두 겹으로 만들어서 안팎으로 두 겹이 되어지게 해줘요. 그리고 그 네모 반듯하게 만든 판결 흉패 그 위에다가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열두 보석을 물리게 합니다. 열두 보석을 물리게 했는데 네 줄로 보석을 물려요. 첫 줄에 홍보석, 황보석, 노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열두 보석을 네 줄로 만드는데 이 네 줄로 만들어서 그 보석을 달게 하는 것 모두가 다 금태에 물리게 합니다. 금태에 물리게 하고 각 지파들의 이름을 열두를 보석 위에다가 새기게 하는데 그 새기는 것이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게 합니다. 이 도장을 새기게 하는 방법으로 열두 이름을 그 보석 위에 새기게 하고 이것을 가슴 바로 그 판결 흉패에 네 줄로 달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달고 들어갈 때 열두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를 달고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 가슴에 달고 들어가는 거죠. 이 열두 지파 보석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고 열두 지파의 이 열두 보석은 예수 생명을 가진 각 지파들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보석화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러죠? 보배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보배가 되어진 자죠. 그 보배를 열두 보석으로 말하고 있죠. 이 열두 보석, 그 예루살렘 새 성전이 내려오는 걸 보니 기초석이 또 이와 같은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기초석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초석이 또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이 이 열두 보석이고 또 그 열두 문이 바로 이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이고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바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쳐진 자들이에요. 누구로 인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 뭐라고 말하죠? 2절,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기다가 썼어요. 무엇을 썼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썼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돌을 우리 심령에 써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의 신비에 새겨진 자, 이 사람이 바로 금태에 물려서 판결 흉패에 달린 보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의를 힘입은 열두 지파를 그 가슴에 달고 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안침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내가 예수님의 그 피로 거듭나고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은 이미 열두 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모든 자들이 이 열두 보석이 되어지고 열두 지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예수 십자가의 의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쳐진 심령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두 보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두 지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려면 인처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14만 4천인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두 지파 이스라엘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고 14만 4천에 대해서 분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말하고 있죠. 14만 4천은 exactly 14만 4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에 대한 숫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두 지파에 속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자들, 바로 마음의 판이 그 십자가의 의가 새겨져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십자가의 공의에 의해서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열두 보석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했어요. 우림과 둠밈 30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예요. 왜냐하면 열두 보석이 달렸으니까. 그런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 그랬어요.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임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흉패에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림과 둠밈을 넣은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모든 율법의 약점을 다 완전케 하신 영원히 온전케 하신 바로 대제사장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입게 한 이 옷,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과 흉패가
반드시 떨어지지 않도록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실을 흉패에 붙여 연결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중보자는 없다 이야기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요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도록 했어요. 무슨 영원한 기념? 바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도록 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도록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념인 거예요. 무슨 기념?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기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더 이상 죄와 허물이 나를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8절 말씀. 에봇이 벗겨지지 않도록 가슴에 띠를 띄어야 돼요. 그런데 이 띠가 에봇 짜는 법으로 똑같이 짜서 만들어가지고 에봇 위에 이 판결 흉패를 입고는 그 띠로 묶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묶어서 에봇과 판결 흉패는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원한 제사함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거룩한 관과 성패를 쓰라. 출애굽기 39장 28절 말씀에 세마포로 두 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거룩한 관은 세마포로 짓고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관의 전면에 달도록 돼 있고 또 거룩한 패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색끈으로 이 거룩한 패를 그 거룩한 관에 묶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을 쓰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이 죄성의 이런 모든 자아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가시 면류관. 이 가시 면류관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룩한 관이 되어진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면류관을 쓰시게 된 거죠. 그 거룩한 관이 그래서 세마포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의 거룩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관의 전면에 달게 한 이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바로 이 거룩한 패를 달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거룩한 패 위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새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거룩한 분, 바로 성결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만이, 하늘에 있는 자만이 거룩한 자이다. 그래서 청색끈으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맨 그 두 건에 달게끔 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패를 단 거룩한 이 관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관을 쓴 자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가를 이 옷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겉옷과 애복과 판결 흉패와 거룩한 관과 거룩한 패를 다 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지성소 둘째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둘째 장막은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게 한 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그 앞에 붙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의미는 오직 단 한 분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바꿔가면서 반차를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